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드를 잡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줄은 모두 6줄이잖아요. 자, 기타 줄은 모두 6줄인데 맨 아래서부터 1번 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래서 1번 줄을 치세요. 그러면 맨 아래 줄을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번 줄은 맨 위에 있는 줄이겠죠. 4번 줄, 4번 줄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줄 번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을 얘기하는데요. 칸은 이거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쇠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를 첫 번째 칸, 그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게 손가락 번호. 왼쪽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부터 1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지가 1번이 아니고 검지부터 1번 손가락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럼 검지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2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중지로 잡는 겁니다. 4번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겠죠. A샵 코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코드를 잡으실 줄 아는 분들은 잡기가 편한데요. 일단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칸에 6줄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1번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2, 3,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바로 그 위에 3번 줄세 번째 칸,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또그 바로 위에 4번 줄세 번째 칸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A샵 코드가 됩니다. 절대로 주의할 것은 이 2, 3, 4번 손가락이 두 번째 칸에 가서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한칸 중간을 건너뛰어서 여기다가 2, 3, 4번 손가락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기 힘든 분들은 1번 손가락을 좀 내려가지고 1번 줄 하나만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4번 줄, 5번 줄이랑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도록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뮤트를 시켜줍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너무 힘을 주면은 소리가 나니까 힘을 주지 말고 살짝 얹어만 두는 겁니다. 줄에다가. 그래서 5번 줄이랑 6번 줄두 개는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1, 2, 3, 4번 줄만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이게 A샵 코드입니다. 다시 첫 번째는 1번 손가락으로 6줄을 다 잡아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2, 3,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줄, 4번 줄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이거 검지 손가락이 6줄을 다 이렇게 못 잡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면으로 잡아주면 안 되고요. 약간 옆으로 틀어가지고 옆으로 틀어서 왼쪽으로 약간 누르는 기분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곧게 펴지 말고 약간 구부려주면서 옆쪽으로, 손가락 옆쪽으로 기타 줄 6줄을 다 누르는 기분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줄, 3번 줄, 4번 줄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려면은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뒤에다가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1번 손가락이 앞에가 좀더 펴기가 편합니다. 엄지손가락의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뒤에다가 대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A샵 코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하나만 잡아도 되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5번 줄, 6번 줄을 뮤트해 주고 이렇게 잡아도 A샵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A샵 코드를 잡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